피아노 구성을 보라. 페달을 밟고 호핑을 하다가 발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이렇게 밟고 하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밟고 하다가 뛰면서 이렇게 해봐서 바로 옮겨봐. 크랭크 쪽으로 바로 옮겨. 뛰면 그렇지. 안장에 앉지 말고 발만 페달에 올려서 호핑해봐. 준비 시작. 그 상태에서 뛰어 올라서 호핑. 호핑, 그렇지. 자, 다시 뛰어 내리고. 뛰어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릴 준비, 손. 손 모양, 그렇지. 돌리고 멈추고 올라가. 자, 돌려. 자, 기다려봐. 구분 동작 돌리고. 뛰어 올라. 또 뛰고. 다시 뛰어 내리고. 다시 돌릴 준비, 그 상태에서. 돌릴 준비, 돌리고, 멈추고, 뛰어. 그렇지. 자, 다시 뛰어 내리고. 이렇게 구분 동작 말고 이제. 이번에는 돌리면서 뛰어오르는 거야. 돌리면서 준비 하나 둘 셋 돌리고 옳지. 다시 떠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옳지. 다시 타이밍 맞추는 거야. 돌리는 거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번에는 돌리면서 또 동시에 뛰어오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방금과 똑같이. 자, 이제 아까는 그냥 뛰어내렸잖아. 자, 돌릴 준비. 돌리면서 뛰어내려. 밑으로. 옳지. 돌릴 때 페달이 굴러가면 안 돼. 다시. 자, 돌릴 준비. 하나, 둘, 셋. 올라가. 살려, 살려. 그 다음에 페달이 굴러가면 안 돼. 돌릴 준비. 그대로 굴러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자, 다음 단계 준비 올라가. 똑같이 돌리면서 올라가. 하나 둘 셋. 자, 이제 돌릴 준비하고 내리는데 바닥에 놓지 말고 거기다 그대로 놔봐. 잘 봐 거기. 하나 둘 셋. 유니스핀. 그렇지, 잘했어. 그걸 하라고. 자, 그 상태에서 타이오핑으로 올라가 봐. 타이오핑 유니스핀 탑승 시작. 오케이. 또 유니스핀으로 180도 유니스핀 살리고. 자, 90도 유니스핀으로 타이오핑으로 올라가. 자, 다시 90도 유니스핀으로 내리기 살리고. 그렇지. 자, 안장 집어넣고 가봐. 그렇지. 가. 오케이. 자, 유니스핀 할 때 오른쪽 페달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180도 할 때, 180도 할 때. 왜냐하면 오른쪽 페달이 돌아서 결국은 왼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반대로 돌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상태인데 오른발이 앞에 있는 호핑을 하다가 180도 돌 때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돌았을 때 오른발은 관계 없습니다. 오른발은. 하지만 왼발이 올라갈 때 이 바퀴 하이어하고 타이어에서 간섭을 받아서 여기 올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올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페달이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되고, 만일에 왼발이 앞에 있는 호핑을 하다가 180도 돌리는 유니스핀을 할 때는 왼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발을 올릴 때 간섭을 안 받지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린다면 오른발을 올릴 때 간섭을 받죠. 이 타이어에. 그래서 자기가 호핑할 때 앞에 있는 발 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발 쪽으로 돌려줘야 180도 유니스핀 하는데 좋겠습니다. 걸려야 돼. 잠시 자전거 뒤로 달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해봐. 뛰는 순간 딱 힘이 오기 때문에 그때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뛰는 타이밍이 딱 보이면. 좋다! 뛰기 전에 딱 보이면 보여. 뛰기 전에 딱 뛰려고 하는 몸이 딱 보인다고 그때 잡아주는 거지. 네. 그래.
다리가 보조를 떼도 된다고. 떼고. 안녕하세요.